그때 주식시장이 6월 바닥이었고 주식시장이 두달 동안 반등을 해줍니다. 다음 달부터 이번에 좀 매파스러운 연준 발언에 에펙트가 조금씩 데이터에 나오지 않을까. 6월에 있던 랠리가 연말에 있을 가능성을 조금 열어둘 만은 하다. 네, 미주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는데 정말 힘든 장이죠, 요즘. 네. 힘든 장인데도 불구하고 또잘 지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아, 사실 FOMC 이후에 시장이 지금 연일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에 계시고 또 미국 현지 분위기를 또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시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연준 금리 인상 확률에 따라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매파스러운 발언을 하고 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번에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다음에 더 많고 더 빠른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그런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주식시장이 정말 찐 반등 이 오려면요, 연준의 스탠스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연준이 움직이는 데이터, 연준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이터가 결국 뭐 CPI, PC, 뭐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연준이 스탠스를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더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고, 아직도 75포인트 또 50포인트 더 올릴 확률이 지금 그 CME 와치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걸로 볼 때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에 일단 4.5에서 5% 사이로 올릴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3에서 3.25인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네, 좀 많은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시장이 이제 변동성 있게 움직이다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하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 그 연준이 요번에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말하기로는 뭐 거의 뉘앙스 자체가 뭐 사실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고통보다도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잡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시장 참여자들한테 야, 이러다가 연준이 경제를 망가뜨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미주모님께서도 약간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동의해요. 연준의 입장에서 볼때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잡는 거랑 실업률이 안전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연준은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언엠플로이먼트 레이트, 실업률, 그리고 스테이블한 2%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 실업률은 낮은 상태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실업률을 조금 올리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연준은. 그래서 실업률이 사실 이번 달에 약간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럼, 처음으로요. 네. 계속 내려가다가 이번 네네. 달에 지난달께 조금 올라갔거든요. 앞으로 주식 시장이 오히려 올라가려면요,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야지 연준이 그나마, 내가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고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금리 인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올릴 만큼 올렸다. 이 정도 올렸으면 올린 다음에 이제 우리 금리 인상이 어떻게 에펙트를 하는지 지켜볼 레벨 정도는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월가에서도 뭐 계속해서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불리시한 전망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가 좀 약간 네. 부정적이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달 전에 한 3,100선 S&P 500 지수 기준으로 네. 그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말을 했고, 사실 골드만삭스가 약간 중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S&P 500 전망을 연말에 한 4,300 정도 했다가 최근에 3,600으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거를 또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S&P 500 지수가 3,60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훨씬 더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에서 좀 주식을 팔아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현금 비중이 없으시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 현금 비중이 많으시고 지금 여유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주식을 지금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단계다, 그럼 걱정하실 거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현금이 많으시면 이제 좋은 주식을 오히려 하락할 때 지금쯤 레벨에선,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뭐 RSI 같은 것도 30 아래인 주식이 엄청나게 많고,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식들이, 많은 주식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는 상태거든요. 네네. 보통 이럴 때는 조금씩 매수하는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좋은 주식을 매수하시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은 막 나는 100% 벌써 올인한 상태인데 현금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저는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현금 비중을 마련할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이 충분히 있을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현금 비중이랑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그 돈을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때예요. 최근에 몰긴 스탠리도 그 네. 아날리스트도 3,000까지 내려온다고 얘기했고, 아. 또 하나 어떤 댄 나일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꽤 알려진 분인데 이분도 3,000까지 떨어진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네거티비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 하나 해드리면, 6월 저점 레벨에서도 그때 그 전달 CP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막 S&P 또 3,400 간다, 뭐 3,000 간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결국 3,600 레벨에서 단기적으로 S&P가 18%가 올라갑니다. 물론 최근에 그거 다 까먹고 지금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요. 네네. 그 중간중간에, 저는 더,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하면 단기적인 반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럴 때 이제 현금 비중이랑 그런 걸 좀 잘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주식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현금 비중을 마련하는 게 좋고요. 내가 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심하게 하락했다, 내가 현금이 있으니까 조금 매수를 해야겠다, 그럴 때는 조금씩 매수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시 말씀해, 두 달 만에 8월, 6월 중순 저점에서 8월까지 18%가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그 주식을 사고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그 수익이 다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상적인 환경에 저희가 있으면 저도 그냥 좋은 주식에 넣어놓고 장기적으로 투자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 이슈도 있고 중국 셧다운 이슈도 있고 연준은 최고치로 매파스러운 상태이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 비중을 조정하시는 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식이 풀이다, 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여유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고, 네, 두 번째, 그렇습니다. 정말 현금이 많다, 여유 현금이 있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매도 된 주식이 많기 때문에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좀 사볼 수도 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또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확실히 많은 상황이긴 하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긴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주식 비중이 100%인 분들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현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그렇게 현금 확보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죠. 좀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좀 긍정적인 좀 얘기를 내기라기보다도 약간 가능성? 그런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미주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6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 6월달 저점에서 S&P 500 지수가 18%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인 즉슨 베어마켓 랠리가 중간중간에 닿아줄 수가 있다, 바로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였죠. 네. 그래서 이 베어마켓 랠리를 가지고 올 만한 그런 팩터가 이제 뭐가 있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연준의 그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이런 부분들이 좀 누그러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이 실업률 이게 약간 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또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또 생각보다 좀 내려오고 한다면은 약간 단기적으로 시장이 또 화려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네. 굉장히 사실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막 데이터로 보면은 막 20% 하락했다고 나와 있는데 네네. 그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계속 CPI 데이터나 PC 데이터에 계속 반영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네,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9월 말에 얼마 안 남긴 했죠. 바로 내일 모레이긴 한데 내일 모레 거는 네.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CPI가 둘째 주에 나오고 PC가 넷째 주에 나와요. 같은 달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달 데이터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네네. 그냥 계산법이 좀 틀려요. PC는 좀 음식이랑 뭐 에너지 비중이 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번에 좀 매파스러운 연준 발언의 에펙트가 조금씩 데이터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10월 달 발표되는 9월의 CPI 그게 약간 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약간의 전환점이 돼서 또 추가 하락한 후 약간 6월에 있던 랠리가 연말에 있을 가능성을 조금 열어둘만은 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푸틴도 막 자꾸 전쟁 반환 안 좋은 뉴스 뭐 뉴클리어 웨폰 사용한다 네. 입구 네. 사용한다 그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은 네. 중국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만 터져도 계속 나라 셧다운 시키고 그러면 이제 또 공급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게 사실 셧다운 시키면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인플레이션이 또 단기적으로 풀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리스크가 오히려 이게 잠잠해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을 또 다시 크게 시작한다. 거의 다 뭐 중국 전체가 이제 오프닝된 상태다. 네. 이런 게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조금 뉴스가 있긴 하지만요. 네네. 뭐 아무래도 11월에 이제 전당대회 그거 이후로는 뭐 해제한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뭐 할지 안 할지 사실 가봐야지 알죠.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연준의 긴축 스탠스 관점에서 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네. 전도표를 보면은 올해 말 그 한 중립금리가 한 4.4% 정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6% 정도 그렇죠. 그 정도를 사실 좀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2년물 국채금리라든지 10년물 국채금리 보면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량의 기준 장중에 한 4%를 찍은 것 같고 네. 2년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3%? 뭐 그 정도를 이미 좀 넘어선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그렇다면은 내년 거의 물론 내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금리 인상 끝자락까지 시장 금리가 좀 한 8분 응선? 그 정도까지는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CME Watch 제가 말씀드린 그 네네. 웹사이트 금리 확률을 봤을 때 네, 한 달,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한 3.75에서 멈출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지금 그렇죠, 연준이 맞아요. 네. 발언을 정말 많이 한 상태.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결국 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연준이 4.5도 모자르다. CPI가 정말 내려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뉴트럴 레이트라고 그러죠. 그걸 4.5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주식시장 더 폭락하는 거예요. 결국 주식시장은요 금리 확률에 따라서 지금 제일 움직이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채권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2년 10년 채권금리 둘 다 최고점을 찍었을 때 6월에 네. 그때 주식시장이 6월 바닥이었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채권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이 두 달 동안 반등을 해줍니다. 맞아요. 최근에는 네. 채권 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이제 엄청나게 맞아요. 빠른 스피드로 올라가고 있고 역대급으로요. 네. 네. 달러 인덱스도 있어요. 그게 달러 강세 인덱스 매주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20년 최고치. 그러니까 두 개 거의 같이 가잖아요. 사실 채권 금리랑 네. 달러 네. 인덱스랑 같이 네. 가죠. 같이 네. 갑니다. 아무튼 같이 가는데 네. 아무튼 매그니튜드를 그냥 말씀해 드리는 거야. 20년 네. 최고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패닉셀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런 경우에 좀 더 하락하면은 근데
꽤 반등이 있을 때도 주식시장 역사에서는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마어마하게 네기티브 할때 기회로 삼고 조금씩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제가 긍정적인 면도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네네. 부정적인 면도 지금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부정적인 지금 면은 상황으로 말씀 많이 봤을 해주신 것 같은데. 때는 네, 부정적인 걸 말씀 많이 해 드렸는데 일단 좀더 긍정적인 말씀을 조금 이제 해드리면, 최근에 3.75에서 이제 4.5까지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많이 하락할 때막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다 매도해서 나가는 것도 안전하진 않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을 드리면요. 만약 나는 진짜 계좌가 매일매일마다 녹아가는데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 정리하시고 나중에 조금 비싸게 사시더라도 연준이 스탠스가 바뀔 때,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때는 이미 늦으셨어요. 그때는 주가가 폭등했을 거예요. 금리 인하할 때 늦었는데 금리를 지켜보겠다. 어느 정도 올려서 이 정도 레벨이면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 이제는 더 올리지 않고 이제 지켜보겠다. 그 정도 말만 나와도 저는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금리가 고점을 찍었을 때 주식이 6월에 바닥이었듯이 지금도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 80, 90%가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채권금리 같은 게 꺾이기 시작을 하면요, 정말 알고리즘 매수가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으로요, 정말로. 그래서 그 알고리즘 스피드를 사실 개인이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채권금리가 그래도 조금 끊기는 게 보이고,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는 게 보이고, 뭐, 달러 강세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고, 이럴 때 조금씩 투자하는 것도,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시장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꺾이는 네. 그런 상황이 와야지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식시장 비중이 100%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윳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레벨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차트 하나 살짝 공유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 경제 지표 좀 오늘 분석한 건데 여기, 네. 조금 신기한 데이터라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공유해드릴게요. 자, 이게 블룸버그라는 유명한 미국 신문사 뭐 온라인 웹사이트 주식 관련 웹사이트인데, 네, 유명하죠. 네. 네. 지금 리세션 확률이 98%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분도 얘기했고,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90% 리세션 확률이 나온 적이 두번더 있었는데, 이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팬데믹 때랑 네. 2008년, 2009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요 프로빌리티를 보시면요. 네. 오히려 이 리세션 확률이 이 고점을 찍었을 때 네. 주식이 바닥이었어요. 거의 바닥 근처.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고점을 찍었을 때 거의 바닥이었고요. 조금 더 내려갔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히려 바닥에서 이미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기는 이렇게 된 고점이 상태. 찍었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몇번 빼고는 나쁘지 않은 매수점일 때가 많았어요. 여기선 조금 더 하락을 했고 여기서도 조금 더 하락을 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다 괜찮게 보여요. 자, 근데 이번에 차이점은 하나 있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연준이 돈을 둘다 크게 풀었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연준이 주식시장의 친구가 아닌 상태죠. 주식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네.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된다고 되시는데, 그게 이번에 좀 변수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조금 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긍정적인 거를 말씀해 드리면, 미국 소비자 액티비티, 뭐 네. 마스터카드나 뭐 비자 같은 주식들. 잠시만요. 그냥 이것도 지금. 자, 제가 사용하는 툴중 하나예요. 마켓스미트라는 툴인데, 이게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차트랑, 펀더멘털이 같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잘 사용을 해요. 네. 근데 보시면 비자 같은 주식, 그러니까 소비자 스펜딩이죠. 물론 전망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나온 실적으로 볼때 기업들이 매 분기마다 이제 EPS랑 매출 리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5쿼터 연속 계속 성장률이 있는 상태예요. 꽤 실적이 좋고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오네요. 네, 비자도 그렇고 메스터카드도 지금 보시면 제일 큰두 크레딧 카드 회사라고 볼수 있는데 메스터카드 같은 건더 좋아요. 아직도 20% 매출 성장률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팬데믹에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소비자 액티비티가 살아있다. 그 소비자 액티비티가 이제 좀 줄어들 때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몇달 뒤에 이제 금리를 오히려 하락시키면 주식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6월 시장에 주식이 반등을 했을 때, 사실 아마존 같은 기업이 매출 가이던스도 오히려 올려서 10%가 올라갔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그때 주가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생각보다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금리, 원래 이런 기업들이 한 올해 말까지 3.75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은 4.5 내년 초까지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실적 서프라이즈는 항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투자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런 우려들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이미 빠진 상태예요. 네. 뭐, 그래서 길게 본다면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